오메가3 하면요. 대표적인 게 연어잖아요. 네. 연어보다도 3000% 이상이나 높으면서 고등어보다도 예. 월등히 높습니다. 그렇죠. 호두의 852%, 네. 참깨보다 6000%. 아니, 참깨랑 똑같이 생겼는데 참깨보다 네. 그렇게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보니까. 이건 모르셨죠. 참깨처럼 쓰세요. 근데 영양은 이렇게 네. 화사하게 여러분 만나실 수 있겠고요. 여기 애들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 칼슘 그래서 우유도 많이 드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유보다 225%, 어머머. 멸치 175%, 3%. 와. 여기에 철분,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한 달에 한 번 나술에 걸리는 우리 어머님들께도 그럼요. 너무 좋죠. 우유 시금치는 211%지만 우유는 19,100%에 해당이 되고요. 와. 자, 식이섬유. 날씬한 몸을 원하십니까? 자, 한번 봐주세요. 아니, 바나나가 또 대표적인 식이섬유가 많다고 하잖아요. 근데 바나나보다도 1050% 이상이나 고구마보다도 910.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3월에 로스팅했기 때문에 그 향이며 그 신선도며 그건 대단하죠. 그게 그럼요, 고소함이 남달라요. 뚜껑을 싹 여는 순간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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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코끝에 그 고소함이 싹 전해지면서 네. 와, 진짜 로스팅이 잘 됐구나. 아니, 이걸 저희가 한 봉을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도 이 스튜디오가 고소한 향기로 가득 찰 정도로 이게 정말 잘 볶아서 그렇거든요. 보통 집에서 엄마들께서 참깨를 볶으실 때에도 시커멓게 타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. 이렇게,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잘 볶았어요. 와. 어머님들께서 참깨를요, 우리 막 뭐 이렇게 해두시다가 어떠세요? 일주일 뒤에 먹을 거 미리 이렇게 갈아 놓으세요? 안 그러시죠? 저는 먹기 지금 직전에 갈아요. 지금 집어 먹었거든요. 고소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. 그렇죠? 저는 소리 잠깐 들려드릴게요. 이게 잘 볶아져서 이렇게 꼬신 오도고도고도 소리가 나거든요. 부서지는 그 소리 고소하기 때문에 고소하죠. 네. 요거 이렇게 어머님 하셔가지고 숟가락 잠깐만요. 이렇게 양념장 같은 거 하실 때 그냥 깨처럼 이용하시면 돼요. 네. 달래간장 봄 요 느낌이 싹 나게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 아우.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먹으면 무조건 예. 좀 맛있지만요. 무엇보다 예. 좋은 게 아마씨의 영양이 또 풍부하다고 자, 하잖아요. 이렇게 하시면 영양도 소비죠 이게. 그렇죠. 여기에 칼슘이며 아까 철분이며 식이섬유이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며 이렇게 하셔다가 밥 했으니까 반찬 해야죠. 반찬이요. 요즘 봉똥 많이 나오잖아요. 봉똥이 아마씨 조금 이렇게 듬뿍. 저 여기 이렇게 넣어줄게요. 참기름도, 참기름도. 참기름도 살짝 하셔다가. 살짝만 넣어도 돼요. 왜냐하면 아마씨가 고소하니까. 네. 이렇게 해서 봉똥 겉절이 살짝, 요거 조금 더 묻혀야 되는데, 시간 관계상. 이렇게 해서 반찬으로 해서. 올려가지고 먹으면 그쵸? 어때요? 이렇게 반찬. 요거죠. 이렇게 준비하시면 영양도 돼요. 굉장히 챙기고 입맛까지. 그쵸?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깨를 이용하시는데 다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애들 요구르트에다가 해주셔도 좋겠고요.